선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갑자기 왜 한숨을 쉬세요? 일찍 오셨는데 바빠서 그러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예, 지금 뭐 좀 중간중간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바쁘셨구나. 지금까지 계속 예. 예.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코너까지만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퇴근입니다. 네. 아침에 많이 바쁘셨네요. 네. 그만큼 또 미증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흐름하고 네. 일단은 미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네. 네. 뭐 지금 S&P 500만 뭐 3000포인트 넘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그냥 다 좋아요. 지수 자체가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기술주 뭐 할 거 없이 딱 바이오주만 빼놓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에서 이거는 뭐 실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은 또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2분기는 그러니까 연준이죠 뭐. 그렇죠. 남은 건 네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떠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지난주 네. 지난주 어쨌거나 이틀에 걸쳐서 파월 의장이 첫날 하원 그리고 다음날 상원에서 뭐 반기 일종의 보고죠 의회에 네. 연준의 보스는 저기 의회다 그걸 갖다가 그린스펀의 버냉키한테 얘기했나 버냉키가 옐런한테 얘기했나 어쨌거나 계속 돌고 내려와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고참들한테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계기인지도 몰라요. 트럼프는 자르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네. 그런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거죠 이 표현. 이 크로스 커런스란 표현, 역류, 뭐 이제 미주 어떤 무역 갈등 이걸 갖다 제일 크게 짚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이런 네. 것들을 짚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이렇게 자꾸 묵직하게 눌러서 그래서 연준은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이제 이른바 저런 게 중앙은행가들의 레토릭 수사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은 알아듣는 겁니다. 금리 내리겠구나. 맞아요. 저 정도까지 보기에도 저 정도까지 하면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되죠. 네. 저기까지 했는데 안 내리면 이제 시장은 울어버립니다. 세게 울어버리죠. 많이 우는. 네, 많이 우는 거고 네.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반영이야. 이미 다 반영돼서 해서 뭐 더 안 오르는 거는 시장의 판단이지만 저렇게까지 했다가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단지. 네. 파월 의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상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날 이제 결국 27,000을 갖다 돌파했는데 다우가 이제 무역 부문 긴장으로 인해서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고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자기들이 뭘 좀 해야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좋은데 네. 미국 말고 나머지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편할 대로 하잖아요. 조금 뭐 불리하다 싶으면 우리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미국을 위한 중앙은행이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오지랖 넓게 아이고 우리는 좋은데 전 세계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우사로그도 넣었잖아요. 세계 경기 불안정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 표현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 자, 작년 10월 3일 날 날짜도 기억하는데 중립금리까지 기준금리가 가려면 한참 멀었다. 네네네. 중립금리 위로 한참 갈지도 모르겠다. 그놈의 중립금리 이른바 연준 보고서 같은데 R스타라고 표현하는 거 스타 점 위에 그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뭐라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안 집힐 때 우리가 스타 값을 주거든요. 네네. 추정치. 예, 추정치. 예, 그래서 추정치인데 이쪽에 아시잖아요. 경제학이고 인문학이고 이쪽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여기는 답도 없고 증명도 안 돼요. 우리가 뭐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뭐 잠재성장률 다 좋은데 네.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실업률 다 그냥 우리끼리 이 정도 아닐까? 왜 인플레가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왜 인플레 목표가 왜 그렇죠. 2%가 되냐, 네. 되어야 되느냐고요. 중앙은행이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이 네.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날은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한참 나 그 10월 3일에 그렇게 까불다가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우리 그 위로도 금리 올릴 것 같아요. 마치 연방인금리를 3%까지도 끌어올리듯이 호언장담했다가 장부러지기 시작하니까 막 그 다음에 이제 해바뀌고 나서 우리 갑자기 인내심 운운하면서 돌았던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나 이런 것들이 뭐냐 싶기도 한데다가 이제 옐런 의장 때 그렇게 얘기했던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물가는 올라가잖아. 그게 필립스 곡선이잖아요. 우리가 경제학 개론을 배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인플레가 회복될 거야를 갖다가 계속 연준은 붙들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상관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때 또 같이 발표됐던 6월 FOMC 의사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뭐로? 이래서 추가 부양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고 그중에 8명이 금리 낮추자 했고 금리 동결하자 8명에다가 한 번은 올리자가 1명이라서 금리 내리자가 아닌 쪽이 9명이면은 의사록이 균형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3주 사이에 성명서나 그 당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고 전혀 다르게 의사록에는 보면은 그날 회의하면서 야 우리 이래서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50BP를 내릴까? 25BP 내릴까? 이 소리만 했던 것처럼 의사록을 갖다가 살짝 또 마사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뭐 아주 연준을 갖다가 희화화하자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의장님 그러게요. 구하기, 안 잘리게. 네. 아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많은 말씀이신 거. 국무장관도 네. 잘라요, 뭐도 잘라요, 다 잘라요. 거기다가 이번에 국가정보국장인가 그 뭐 76세의 그 굉장히 군 출신에 그것도 뭐 트럼프 또 자르잖아요. 뭐 이런 식이니까. 파월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올랐습니다. 다우가 올랐는데 다우는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2.618배도 슬쩍 올랐습니다. 아, 네. 다만 거래량하고 이 보조지표 RSI 같은 데서 이 다이버전스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때문에 또 이걸 발목을 잡히기는 안 되는 분위기고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네.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죠. 던지지 말고 붙들고 네. 있어야죠. 그렇죠. 미국 주식은 보잉 같은 경우 전에도 한번 4월인가 5월 달에도 한번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이 하락 장악형이다. 지금 보잉 737 말고는 지금 주력 기종이 없는데 보잉이 737 맥스 이거 안 사겠다고 한다면은 보잉은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30개 종목 중에 하나죠. S&P 500은 지금 한번 3040 근처가 찍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술적으로 이른바 시장에서 말하는 기어의 볼 레벨 한번 보고 나서 생각하자 하는 레벨이 거기까지다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메가폰 탑의 상단하고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해서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일간 차트나 일간 차트 같은 5일선, 월간 차트 같은 5개월 이평선 같은 이 OMA. 정말 강한 차트. 네. 이걸 보통 올라타서 가는데 네. 올라타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공중부양이에요. 네, 붕 네. 떴어요. 네. 20개월 이평선하고는 꽤 멀고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격도가 커졌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다리 차면 기울여야죠. 하다못해 이렇게 약간 조정해서 이동평균선끼리라도 한번 좀 붙었다 가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스닥은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올라갔으니까 이때부터 변곡이었으니까 한번 피보나치를 한번 펼쳐보니까 지금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더 가겠는데 다음 주 이맘때 내지는 화수 정도가 이제 변곡일로 지피는 거예요. 자, 이 변곡일의 의미가 여기서 쭉 왔던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거의 다 회복했던 이 구간 그 다음에는 꺾일까 아니면 계속 더 갈까 아니면 옆으로 길까 뭐 이 정도를 갖다가 결정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선물 보니까 그냥 강보합 수준이에요. 뉴욕도 지금 당장 나 던질래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한 아직 2, 3일 거리는 더 남았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실적 살펴야 되겠죠. 실적 나빠도 괜찮아요. 연준이 있고 트럼프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 장이 이제 제일 극한 거는 막상 다음 주 25일 날 20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시차를 두고 또 생기는 7월 말 마지막 날 31일 날 연준이 25피를 내리든지 뭐 하겠죠. 하고 나서 또 뭐 한 소리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장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앞으로 연내 한두 번 더 내릴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면은 계속 붙들고 가고 한번 보고 이제 다음엔 한번 저 지표 한번 봐가면서 우리 데이터팀 팬던 다 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먹은 세력들은 일단 여기서 한번 털자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장은 뭐 이따가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 장은 요새 미국 간다고 잘 꼭 가는 장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장을 갖다 요즘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좀 마무리 네. 말씀해 네. 주실 것 같고요. 그럼 또 한쪽도 봐야 되잖아요, 다른 네, 중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중국도 못 가요, 사실.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6.2% 뭐 또 최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최저. 아, 물론 중국은 또 다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경제가 아직도 뭐 6%씩 성장하면 대단한 거죠. 그 큰 경제군요. 그 큰 경제가. 네. 생각하는데. 일본은 지금 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2%가 될까 말까 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중국을 갖다가 옛날 생각해가지고 6% 하니까 최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중국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6%인지 아닌지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냥 리커창이 그냥 연내 금년에 6에서 6.5라고 지난번 양해 때 전인대에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으니까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하고 부합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침에 얘기했어요. 뭐 나오겠지만. 6.1 거예요. 비슷하게 왜? 나올 겁니다. 6에서 6.5인데 6.3 하기에는 후달리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게. 네. 뭐 미국하고 티격태격거리고 뭐 화웨이도 뭐 삐그덕거리고 있고 뭐 잘도 공장 닫는 애들 많다 그러고 뭐 뜯어서 베트남 간다고 그러고 적하다 베트남도 관세 맞을지도 모르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6에서 6.5 중에 찍어라. 6.5는 도저히 뭐 말도 안 될고 6이라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네. 근데 6.3이라고 하기보다는 6.2 그런 정도의 GDP입니다. 뭐 큰 의미를 둘 것도 아니고요. 학자들 가운데는 마이너스 성장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에 아 지금 이렇게 이거 저 다 해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면 예. 우리가 돌려보면 이거 마이너스 성장인데 하는 교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중국 바깥에 있는 교수가 아니고 무슨 뭐 중국 내에 있는 교수 그거 다 잡혀갈 텐데 그러네요. 예, 뒤에 좀 지금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GDP 나오자마자 조금 밀리더니만 지금 또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현재는 약간 강보합으로 돌려 세운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위안화도 지금 이제 뭐 버티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인민은행이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은 우리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완화책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 그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준이 제일 앞에 있고 금리 제일 높잖아요, 선님. 네. 그런 가운데에 뭐 BOJ나 ECB 제로 여기서 뭐 중국이야 절대 레벨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 대비 많이 나왔는데 연준이 낮춘다. 얘들이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러가 네, 약해지지. 그렇죠. 근데 얘들도 같이 뭐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물러선다. 연준은 한 발 물러서는데 반보라도 물러선다. 그러면 달러가 못 약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애매한 상황. 좀 연준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시장이 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이머징을 포함해서 여기도 연준이 완화적으로 가네 우리도 완화적으로 가자. 그렇죠. 예.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연준 작년 한 해 내내 금리 올려 점도표 찍을 때마다 막 앞으로도 두 차례 서너 차례 더 올릴 것 같이 하니까 달러가 막 강해지니까 각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이 올라가면서 각 이머징 통화들이 터키리라 뭐 할 것 없이 다 약세로 가니까 금리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죠? 네. 금리를 낮춰야 무슨 뭐 하다못해 그 이른바 유동성 장이라도 기대하고 그렇게 풀려나간 걸로 좀 경기라도 좀 한번 후후 바람이라도 한번 따뜻한 바람이라도 불어넣어주죠. 그러니 지금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았다 하는 것은 그나마 시장이 희망을 품는 거예요.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인데 남들까지 같이 가면은 이래서 자꾸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제가 스터디가 안 돼서 뭐 제대로 된 자료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자꾸 월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다 트럼프란다. 미국이 달러 매도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은근히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환율 보면서 좀 답답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 원화가 네. 뭐 도대체 강해질 원화가 강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네, 달러가 아무리 약해도 달러가 약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뿐만이 아닌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우리 원화의 약세 폭이 상대적으로 제일 컸거든요. 네, 최근 네. 한두 달. 그러니까 강하지도 못하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뭐 이 뉴스가 컸죠.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제대로 알고 올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더 많으면 뭐 몇십만이 보기도 하는 와중에 보면은 정말 저 제대로 알고 확인된 그건가 싶은데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별소리가 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서로가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검증 안 된 그런 걸로 네. 휘둘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이거는 그런데 흐름을 봐야죠. 우리 네. 환율이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거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미국이 저렇게 2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별 감동도 못 받고 하는 거에는 그게 있는 거죠. 우리 명석 앵커가 저렇게 빨간 옷까지 입고 와도 지수가 쭉쭉 못 가는 왜 안 움직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와 함께 더불어서 잠시 후에 또 시장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저 하나 이슈에 대해서 네. 사실 예전에 제가 리브라 얘기가 페이스북에서 나오면서 네. 아 이거 좀 그리고 그때 당시가 달러가 약세를 보면서 오히려 뭐 그 나머지의 통화가 여기 움직인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좀 이 흐름들을 봤었는데 여기저기서 견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또 리브라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화,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런 걸 보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큰 권력이거든요. 돈을 기축통화라는 거 아니면 기축통화가 돈이라는 통화가 됐건 네. 화폐가 되었건 화폐라는 의미가 예, 네. 이 돈이라고 우리가 서로 돈이라고 인정하면서 막 그걸로 막 이것저것 살 수도 있고 무역을 하고 예, 그걸로 이제 부를 갖다가 쌓을 수 있는 거 돈이라는 갖다가 주무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권력인데 이게 그래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 조금 그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시면은 지난 7월 8일자 뉴스긴 합니다만 분화 깨레 이 사람 굉장히 저거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22 집행이사인데 네. 집행이사인데 분화 깨레 프랑스 사람인데 뭐 22 총재를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라가르드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결국 자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 리브라 여기에 해서 빨리 좀 준비해야 된다. 그 규제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제 얘기를 네,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예. 했죠. 예.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했죠. 비트코인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런 것들은 뱅킹 레귤레이션 결국 금융권에 은행에 적용되는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돈이 아니다. 가디언즈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40몇 자니까 한 번에 다 못 쓰니까 세 번에 나눴어요. 이 표현 나 비트코인하고 다른 크립토커런스의 팬이 아니야. 나 비트코인 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나가는데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달러는 예? We have only one real currency in the USA. 우리는 미국에 진짜 돈, 유일한 진짜 돈 하나 갖고 있어. 그거는 strong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그리고 dependable and reliable. 믿을만하고. 자, 근데 이게 dominant currency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전 세계 어디든 자, 이 dominant currency, strong dollar. 이 표현, 미국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강한 달러. 환율로서의 강한 달러는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달러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딴 거 아니고 저것마저 미국의 달러 시스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걸 갖다가 지위를 흔들려고 하면은 가만 안 놔두는 미국이었죠. 역사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렇게도 보는데, 아까 순영이 딱 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니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달러 약세 외쳤던 양반이 저렇게 했으니까 뭐야 이거. 그죠.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약해져 이러면. 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절묘합니다. 비트코인 보니까 일간이 이래요. 그때 14,000불 간다고 한번 보시면은, 14,000불 간다고 했다가 이게 한번 휙 꼬라 박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이제 모니터인 거죠. 네. 예. 장기 추이 보시면 이렇죠. 그때 거의 뭐 2만 불이 육박했던 우리나라에서도 2천만 원 막 넘어가고 했던. 네, 네. 이거 명성의 거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 그때 관심 많았거든요. 아,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요거 중요합니다. 달러가 아직은 요 200일선을 갖다가 아직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 파월 의장의 그 정도까지의 증언,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굉장히 완화 쪽으로 비중을 둔 FOMC 의사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잘, 달러 가치가 잘 안 밀리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이번 7월 말 이전에 FOMC 때까지를 해가지고 달러가 진짜 진정 의미 있는 약세로 가주느냐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달러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 말씀하실 때 국내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일단 달러 해보면. 인덱스 보고 그러고 네. 그 전에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우리 뭐 지수야 뭐 지금 네. 계속 뭐 별 의미 없는 다 이미 봤던 레벨 안에서 돌고 있는 건데, 이 일본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반도체주들이 잘 버티는 거 이게 신기합니다. 먼저 하이닉스에다가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개별 종목에다가 피보나치 끊는 거는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닌 거는 저도 압니다. 엘리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이런 거, 예. 보잉하고 지금 노 종목. 근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보니까 요즘 하도 이 알고리즘이 그거 하다 보니 개별 종목도 특히 이렇게 큰 종목들은 이게 통하네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왔는데 딱 61.8% 오니까 한 3-4주 여기 계속 부딪히더니 또 밀려왔고, 지난주 그렇게 일본 관련해서 뉴스가 막 흉흉한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 올랐잖아요. 2만 원 짱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이닉스가 이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채널의 상단을 갖다 여는 정도까지 간다면은 일본 관련한 뉴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이 장은 그냥 가는 거고, 뭐 D램 가격이 좋았으든 뭐가 됐건, 아니면 뭐 일본이 진짜 아닌 말로 자충수를 떠서 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든, 아니면 진짜 잠이면 끝나고 나서 잠잠해지는 건지.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진짜 아베 바보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베 바보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었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피보나치를 이렇게 한 거 봤습니다. 액면 분할했던 그때 이후. 액면 분할했던 이후 낙폭에 대해서 61.8%니까 자꾸 막혀요. 신기하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그런 참 희한합니다. 예. 희한해서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간다면은 예전에 엘리어트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지 마라 했지만 우리 막 우린 그거 봐야죠. 뭐 다 찍어보죠 뭐. 네네. 네. 어디가나 HTS에 다 뭐 피부나치 타임존도 펼칠 수 있고 리트레이스먼트 레벨도 펼칠 수 있으니까 위 가다가 꺾이든 밀리다 꺾이든 돌면은 이놈이 어디까지 갈까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요새는 어지간하면 38.2나 50에서 안 멈추더라고요. 61.8까지는 네. 막 가는 데까지는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참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불투명한 장에서도 단타 흐름은 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거 보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렇다고 거니까. 네. 이거는 한 번도 모나미? 모나미 봤더니 이건 진짜 개별주잖아요. 예, 이거는 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피보나치 같은 거 끄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요거는 말씀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분위기 타는 거라서. 예, 예, 예. 예.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볼까요? 예. 환율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왠지 안 빠진다 하는 부분인데 뭔가 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 무역 수지나 앞으로 경상 수지에 대한 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놈의 이것도 제가 했던 게 2002년부터 그 글로벌 달러 약세 왔던 그 낙폭에 금융위기 때 튀니까 1.618배 갔다가 돌아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선물해서 재직하고 있을 때 이게 1600원 갑니다라고 외치면서 저도 설마 싶었는데 이게 1590천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 저는 그때부터 더더욱이나 꺾일 때마다 피보나치 막 꺼졌겠는데 이때 제가 그때는 센터장님이셨는데 그때 뵀던 것 같던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초록색 선 1140 내지 1150 사이에 막 1145원 막 1140원대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네. 이 최준경 라인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족보 있는 레벨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였다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수렴했다가 그 잡혔던 방향성이 위로라는 거 이게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300, 1400 갔다 외치는 거는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1200원 위에 가면 그렇게 오래 못 머물렀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로는 전고점이 뭐 1240, 1210 뭐 이렇게 집히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 환율도 볼 레벨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1200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위안도 왠지 쉽게 강세를 안 가니까 지금 뭔가 한번 이렇게 1150원 열린 이후에 1196원까지 왔다가 이것도 다 거의 한 휙 내려왔다가 지금 또 순식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우리 시장이 외환시장만큼은 분명해진 거는 앞으로 10원짜리 장이 자주 나옵니다. 전일 대비 10원 장이. 이게 이제 그때 1110에서 1140에서 빡빡하게 마치 박스편 안에서의 지수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환율이 그렇게 갇혔던 게 물꼬가 트인 거예요. 물꼬가 트였고 꼭 수급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자본 이탈을 한다고 해서 환율이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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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지표, 펀더멘털 이런 걸 따지면서 조금 우리 환율이 가벼워졌다 할까 몸이 그리고 좀 더 지표나 어떤 시장 마켓 플레이어들의 이 그거에 좀 쉽게 반응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견고했던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제는 1150원 팔면 됐고 1115원 사면 됐고 했던 게 몇 년 갔잖아요. 이게 열렸으니까 이제 좀 환율은 좀 당분간 크게 움직일 겁니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주식보다 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